제가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인데 대표님 이번 주에 뭐 중요하게 본 이슈는 어떤 걸까요? 저는 최근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부분들을 터치를 한다라면 저는 시장의 동향이 지금 좀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. 그 변화라는 의미 자체는 뭐 시장이 V자 반등이라기보다는 연착륙 기류가 조금 시간이 더 흘러가면은 이제 횡보의 장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. 우선적으로 이런 지금 흐름을 살펴보면은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가 있거든요. 여기서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자 심리를 발표를 해요. 그게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0부터 200까지 있죠. 그래서 이 지수가 100을 넘기면은 뭐 상승이나 또는 거래 증가에 대한 그 응답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 지수 자체가 107.7이에요. 그러니까 약한 108 정도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. 기존 같은 경우는 100 밑으로 떨어져서 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죽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일정하게 100을 넘어섰다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고 또 서울 그 수도권에서 서울 있잖아요. 서울 같은 경우는 110을 기록을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 추이 자체가 뭐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증가하는 그 추이에요. 그렇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왜냐면은 서울의 주택 매매 시장에 대한 그 소비 심리 지수가 110 올라선 게 지난해 5월이거든요. 그때가 112.9 정도 되는 거죠. 113이죠, 약. 그때 이후로 상당히 110을 넘어선 그 수치가 오랜만에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부동산 관련돼서 국토연구원뿐만 아니라 부동산원에서도 자료들을 내는데 여기서는 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나와요. 근데 지금 상승률이 한 4.74% 정도 나오거든요. 네. 이게 뭐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1.47%인데 서울이 4.74%라면은 뭐 그 수치 대비했을 때 한 뭐 3배 정도 이상 되는 상승률이다 보니까 서울 쪽에는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반전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. 근데 다만 조금 주의를 해 보셔야 되는 게 실거래가 지수라는 게 시세 동향을 그 체크를 하는 거지만 그 아파트 실거래가가 이전 가격하고 거래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런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를 뭐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단지 같은 경우는 뭐 좀 확인을 하고 반영분을 그 체크를 할 수 있겠지만 뭐 거래가 좀 일어나지 않는 곳은 그 변동폭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분양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 가격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부동산 빙하기라고 막 불렸던 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특히나 빙하기 중에서도 청약 분양시장들이 얼어붙어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. 분양에도 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분양 가격들이 왜냐면은 지금 올해 4월에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달 전보다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.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? 허그에서도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 그걸 보니까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제곱미터당 92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. 제곱이니까 거기에 3.3을 곱하게 되겠죠. 네. 그러면은 한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수준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전월 대비했을 때보다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 추세인데 지금 서울의 민간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분위기 자체 때문에 두 가지 시선이 있죠. 분양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수요들이 이탈하는 측면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양가가 이거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내집장만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 또 공포감에 휩싸여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심리도 개선되고 분양 가격도 올라간다라는 게 실수요자들에게는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다만 비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그래도 서울권의 그 시장만 보고 시장 전체를 대변하기는 좀 어렵겠다. 그래서 지방이나 수도권에 각기 청해져 있는 그런 분양 가격을 보고 뭐 내 집 마련이나 또는 주택 마련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동향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뭐 저희 회사 쪽으로 연락을 해서 뭐 시장의 동향 같은 것도 좀 상담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
또 관련돼서 이 분양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들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네. 네,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입주권 관련돼서 김 변호사님하고 저희하고 또 협업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체크를 하셔서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, 또 이게 시세 대비했을 때 지금 분양하는 가격하고 비교들도 해보시면 전체적인 비교가 좀 되지 않을까, 뭐 이렇게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. 조합원 입주권을 또 사실 수도 있고 분양권을 매수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신축단지를 또 매수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가격이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분석을 해서 뭐 추천을 좀 드린다거나 뭐 이런 서비스들도 하고 또 조합원 입주권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법률 점검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도시아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